They used to be alive.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이템 자랑. 안녕하세요. 오늘은 잠깐 저의 아이템 자랑 콘텐츠예요. 우선 많이들 물어봐 주신 것중 하나인 많이 물어봐 주신 튀김 냄비. 이건 요시카와 튀김 냄비 20cm짜리고요. 20cm짜리가 딱 좋은 것 같아요. 기름도 너무 많이 쓰지 않고 좀 여러 번 그냥 나눠서 튀기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온도를 별수 있어서 편하고요. 뚜껑을 열면 이렇게 튀긴 기름을 뺄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여기다가 걸쳐놓고 그 다음에 접시에 옮기면 되니까 아주 추천하는 아이템입니다. 제 만화나 화면상에 나오지 않아서 잘 나오지 않아서 문의는 별로 없었지만 제가 정말 추천하는 아이템은 오일 포트입니다. 기름을 저장해 두는 주전자예요. 이렇게 거름망이 있어서 튀김을 하고 나서 남은 기름을 여기다가 부어주고 찌꺼기 버려주고 그래서 보관을 해주면 좋고요. 그래서 뭐 부침이나 이런 거할때 그때그때 기름 써주다 보면 또 생각보다 금방 쓰거든요. 그래서 튀김을 해먹을 때 부담이 없어져요. 사실 튀기는 것 자체보다 그 남은 기름을 처리하는 게 되게 고민이잖아요. 근데 여기 오일포트가 있으면 여기다가 보관을 해두면 되니까 아주 아주 강추 아이템입니다. 제가 이렇게 귀여운 도시락 가방을 샀어요. 너무 예쁘죠? 방수나 이런 건 좋지 않지만 뭐 특별히 흐르는 거 아닐 때 이렇게 저의 도시락 가방